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7쪽의 조합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합 논리로는 출력이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회로고 기억 기능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가산기, 전가산기, 감산기,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은 조합 논리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반가산기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반가산기는 이진수 한 자리 A와 B를 더한 뭡니까? 합과 자리 울림을 얻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반가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도로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A와 B, A 입력이죠. 합과 자리 울림은 A와 B, 즉 A와 B, A, B 두 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진수의 뭡니까? 합과 자리 울림을 얻는 회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하면 이진수 연산이니까 1, 1 그러면 뭐가 되죠? 합은 0이 되고 자리 울림이 어떻게 됩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 울림이 캐리고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썸 이렇게 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반가산기에서는 이 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AIB를 exclusive 5화 한 결과와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리 울림은 AIB로 곱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과 1을 더했다 그러면 A가 1, B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B를 어떻게 합니까? 아, 더했을 때 자리 울림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가산기에서 회로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반가산기는 이진수 한 자리 A와 B를 더한 합과 자리 울림을 얻는 회로다라고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A와 B를 exclusive와 했다. XOR 했다. 기억하시고, XY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A와 B 더하기 A 곱 B 이렇게 표현하고, 자리 울림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와 B를 곱하는 것으로 AND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은 XY로, 자리 울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ND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전가상기는 이진수 한 자리 A와 B를 하위에서 올라온 자리 울림수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합과 자리 울림수를 얻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가상기라고 합니다. 이 전가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 개의 반가산기와 하나의 오화 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전가산기의 입력은 뭡니까? X, Y, 그 다음에 이전 자리 울림하고, 출력 결과는 뭐가 됩니까? 썸과 캐리 두개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가산기의 입력은 몇 개다? 세 개다. 출력은 몇 개다? 두 개다. 잘 입력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조합 회로가 나오죠. 자, 인코더는 부엌이라고 하죠. 앞에는 입력, 뒤에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n승계 입력을 받아서 n개의 데이터로 출력을 합니다. 이건 특별히 특정 값을 여러 자리 이진수로 변환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장치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화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디코더는 이제 명령 해독기라고 합니다. 이 N개 입력을 받아서 2의 n승계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진 형식의 코드를 출력 신호로 변환할 때 쓰고 AND 회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서 다중화기라고 하지요. 자, 이거 입력은 2의 n승계 여러 개고 출력은 하나로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n승계 입력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출력 선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논리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서 역 다중화기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입력 신호를 입력받아서 2의 n승계의 출력선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디멀티플렉서라고 한다. 한 개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2의 n승계 중 어떻게 보면 하나를 선택해서 한 개의 해선에 어떻게 합니까? 출력하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디멀티플렉서 역 다중화기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논리를 물어봤습니다. 입력 AB고요. 출력은 썸과 키로 나타내는데 합은 뭐로 나타내죠? AB를 XY했고 자리 울림은 AB를 어떻게 했습니까? 곱으로 표현했다, AND로 표현했다. 이게 뭐예요? 반가산기죠. 그다음에 2번에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된 회로를 물어봤죠. 합은 AB를 이게 뭐한 거예요? 이게 AB를 이게 익스클루시브 한 거죠. XY한 거죠. AB를 뭐한 거죠? 이렇게 XY했고, 자리 울림은 어떻게 표현했다? AB를 곱으로 표현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이게 반가산기죠. 반가산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과 자리 울림은 이렇게만 단독으로 나오면
대부분 이제 반가상기가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다음 진리표가 나타나는 회로는 뭐냐? 단 입력은 AB고 출력은 sum과 carry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sum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RB를 exclusive와 ARB가 다를 때 풀리더라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B가 1일 때만 1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반가상기 회로가 되겠죠. 2번 정답. 4번에 두 비트를 더해서 합과 자리 올림을 구하는 반가상기에서 자리 올림은 뭐로 나타낸다? 자리 올림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드 게이트로 나타내고 합은 뭐로 나타낸다? ARB를 XOR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반가상기 논리로 해서 자리 올림이 발생한 회로는 뭡니까? 엔드 게이트 보시고 나 6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 A는 1, B가 1일 경우 썸과 그 다음에 자리 올림 C 값을 물어봤죠. A가 얼마라고요? 1. B도 얼마라고요? 1. A와 B를 exclusive화 했어요. X와 같은 경우에는 A, B 입력값이 다를 때만 1이 되니까 이건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1. 1. AND 시키라는 거죠. 뭡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sum은 뭐가 된다? 0이 되고 자리 올림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이렇게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7번에 반가산기에서 두 개 입력 비트가 모두 1일 때 합을 물어봤죠. 반가산기에서 두 개 입력 비트가 모두 1일 때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반가산기의 합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A와 B를 어떻게 표현했죠? A와 B를 exclusive OR로 이렇게 표현했죠. A와 B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이렇게 exclusive OR, XOR로 이렇게 표현했죠. XOR은 어떻게 됩니까? A, B가 다 1이니까 뭐가 되죠? sum은 0이 되겠죠. XOR 게이트니까 정답 1번 체크하시고 8번에 전가산기 회로는 몇 개 입력과 몇 개 출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죠. 전가산기는 입력은 몇 개야? 3개, 출력은 2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정답 4번. 9번에 전가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성됐다고요? 반가산기 2개하고 OR 게이트로 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되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특정 값을 여러 자리인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뭐로 바꿔준다? 이진 신호로 바꿔준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인코더라고 불렀죠. 인코더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에 MPT의 이진 코드 입력에 의해서 최대 2의 연승계의 출력이 나오는 회로로 이진 코드를 다른 부호로 바꾸자 한다. 이때 쓰는 회로가 뭐예요? 디코더가 되겠죠. 디코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 입력선 중에서 이 연승계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 곳으로 출력한다. 그럼 뭐예요? 다중화기 멀티플렉서 답이 될 것이고 13번에 한 개 입력선으로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연승계의 출력선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내보낸다. 뭐라고 그랬죠? 역다중화기 디멀티플렉서 이렇게 답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7번에 순서 논리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논리로는 출력의 입력과 이전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회로고 조합 논리 회로와 한 비트 기억 수사인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억 기능은 있습니다. 순서 논리 회로는 출력의 입력과 이전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조합 논리 회로와 한 비트 기억 수사인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 기능은 있다 없다?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플립플롭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한 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 소자. 이걸 우리가 플립플롭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플립플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잘 보셔야 되죠? RS, JK, T, D 플립플롭에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은 이렇게 난드 게이트를 묶어서 표현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플립플롭입니다.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자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 RS, JK, T, D 플립플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RS 플립플롭은 리셋과 셋 단자에 각각의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리셋 단자와 이제 셋 단자의 신호에 따라서 이진수 한 자리를 기억하는 룰을 갖다가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데 리셋은 초기화하는 겁니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셋은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1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셋 단자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0으로 클리어 리셋이 되는 거고요. 셋 단자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1로 어떻게 합니까?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셋 단자와 리셋 단자에 신호가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전 상태 불변, 노체인지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노체인지 변화 없음. 그 다음에 셋 단자와 리셋 단자에, 셋 단자와 리셋 단자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뭐가 되죠? 불능, not allowed에서 부정이라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S 플립플롭에서는 셋 단자와 리셋 단자가 동시에 신호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 단자에 불이 들어오면, RS 플립플롭에서 리셋 단자에 불이 들어오면 뭘 기억한다? 그렇죠. 리셋 단자에 불이 들어오면 0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렇게. 셋 단자에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출력 결과는 1을 유지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RS 플립플롭이고요. 그 다음에 RS 플립플롭이 1, 1일 때 허용하지 않았죠. 불능, 부정했죠. 이걸 허용한 게 뭡니까? JK 플립플롭입니다. JK 플립플롭. 볼까요? 이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에 셋 단자와 리셋 단자에 모두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에 단점을 보완해서 J와 K가 다 1이 될때전 상태에 뭐가 된다? 반전이 된다. 토글이 된다. 보스가 된다는 얘기죠. 반전, 보스, 컴플리먼트, 인버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반전, 보스 된다는 얘기죠. 이 JK 플립플롭은요,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용할 수 있고요.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게 뭐다? JK 플립플롭이라는 걸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는 언제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셋 단자와 리셋 단자, J와 K가 다 1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전 상태의 보수가 된다라는 거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도록 하죠. T 플립플롭, 토글이라고 합니다. T 플립플롭, 토글. 뭐라고요? 토글 플립플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토글의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상태가 변화가 없고, 토글의 신호가 들어오면 전 상태 보수를 취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플립플롭은 토글 또는 보수 플립플롭으로 JK 플립플롭에 J와 K를 하나로 묶어서 표시합니다. T가 0인 경우에는 변화가 없고, T가 1인 경우에 전 상태 보수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되죠.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 때 쓰는 게 뭐다? T 플립플롭.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는 뭘 쓰는 거라고요? T 플립플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 플립플롭은, 여기 보시면, 입력이 0일 때 출력도 0, 1일 때 1.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플립플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입력 신호를 클럭 펄스 시간만큼 뭐 한다?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버퍼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논리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번에 보니까 한 비트 기억 장치, 한 비트 기억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립플롭이라고 돼 있죠? 플립플롭. 그다음에 2번에 다음 회로가 나타나는 거, 여기 난드 게이트가 묶여진 거,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플립플롭 이렇게 치면 나온다고 그랬죠?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플립플롭. 그러면 3번에, 자, 플립플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거, 플립플롭의 종류 뭐 있었습니까? RS, JK, T, 하나 또뭐 있었죠? R이라는 건 없죠? D 플립플롭. 이렇게 네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4번 문제. 다른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용할 수 있으므로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회로화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립플롭.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JK 플립플롭이 되겠죠?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예.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보시면 RS 플립플롭의 회로의 동작에서 예, 리셋 단자와 셋 단자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 1이 됐다. 출력은 어떻게 된다? 예, 이럴 때는 이제 허용하지 않았죠. 부정, 불능, not allowed.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6번에 RS 플립플롭에서 셋 단자와 리셋 단자가 동시에 1이면 출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능, not allowed. 이렇게 부르죠. 7번 문제 보시면 JK 플립플롭에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J와 K의 입력 상태는 뭐가 돼야 한다? JK가 다 1이 돼야 되죠.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8번에 JK 플립플롭에서 J와 K가 동시에 0이 되면 동작 상태는 어떻게 된다? 변화 없음. 잘 이해하시게 되죠. 9번에 JK 플립플롭에서 J와 K가 다 1이다. 신호가 들어왔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보수가 되죠. 보수를 뭐라고 그래요? 토글, 컴플리먼트라고 불렀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게 되고,
10번에 토글 또는 보스 플립플롭으로서 JK 플립플롭에 J와 K를 묶어서 입력이 구성이 되고 입력이 0일 경우에는 상태가 불변이고 입력이 1일 경우에 보수가 된다. 보수가 되는 플립플롭 뭐라고 그랬어요? T 플립플롭이라고 그랬죠. 예,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11번.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할때 사용되는 플립플롭 뭐라고 그랬습니까? T 플립플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